이제부터 링크 온! 안녕하세요. 톡톡이 클리 MC 조우종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날이 무더워지면서 햇빛이 뜨거운 낮보다는 밤에 나들이 갈 만한 곳 찾고 계시죠? 그렇다면 수원 화성행궁 야간 개장을 추천드립니다. 올해 주제는 조선시대 꽃과 식물들을 모티브로 한 조명 연출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는 달빛 화담입니다. 아름다운 꽃들로 수놓아진 화성행궁을 걸으면서 정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도심 속 아름다운 궁궐의 야경, 고즈넉한 분위기, 달빛과 초롱빛을 따라 유유자적 거닐 수 있는 화성행궁 야간 개장, 10월 30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시간 충분하죠? 이번 주 해가 저문 뒤 화성행궁으로 나들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의 위클리 이슈 시작합니다. 링크 3.0 사업단의 뜨거운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이슈입니다. 이번 주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하려 노력하는 각 대학 링크 3.0 사업단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메타 콘텐츠를 특화 분야로 선정해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프로그램 진행, 체계적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경일대학교. 특히 경일대학교가 위치한 경상북도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지향하며 메타버스 신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경일대학교는 경상북도, 경산시 등과 손을 잡고 지난 4월 산학연관 오픈토크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경일대학교의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해피스케치 권호득 대표가 지자체 협업사업 주요 성과와 사례를 공유했고요. 또 경일대학교가 개발한 국내 최초의 가상대학생 디지털 휴먼 제니의 제작 과정과 향후 계획을 전달하며 경상북도의 게임 콘텐츠 산업 산학협력 체계 구축, 인재 양성, 콘텐츠 분야 산업 연계 추진 등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또한 연암대학교는 국내 최고의 차세대 농업기술 선도대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ICT 융복합 낙농 착유사를 개관했는데요. 건축 면적 총 1650제곱미터에 1층에는 우유 방목장, 로봇 착유장, 설비 컨트롤룸, 로봇 착유 기계실이 2층에는 강의실과 사무실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ICT 환경 제어 장치, 로봇 분뇨 청소기 등 낙농 분야 스마트팜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돼 학생들은 우수한 품질의 우유 생산 및 관리 실습 교육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도 연암대학교가 열어갈 스마트 축산 시대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에너지 신소재 분야 선도기업인 에코프로를 위해 특별한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재직자 총 104명을 대상으로 2차전지 구조와 설계 교육을 4일간 실시한 건데요. 특히 이번 교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에너지 신소재화학공학부 정용주 교수가 직접 강의와 실습을 진행했고, 여기에 한국기술교육대학원생 8명이 에코프로 기업 탐방까지 진행했는데요. 이를 통해 재직자 역량 강화, 인적 교류는 물론 2차전지 관련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향후 다양한 성과가 쌓이길 바라봅니다. 또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창업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됐는데요. 충북대학교는 LG화학과 기업 맞춤형 트랙을 개최했습니다. 총 62명의 학생이 참여한 설명회에서는 LG화학의 R&D 성과, 채용 프로세스 등이 소개됐는데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LG화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물론 서류 전형, AI 면접 등 전반적인 채용 과정을 알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충북대학교는 LG화학 트랙을 운영하며 석유화학 분야 전문 인력과 관련 산업에 필요한 지역 우수 인재 또한 동시 양성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취업난으로 학생들의 고민이 많은 요즘, 앞으로도 충북대학교는 다양한 기업 맞춤형 트랙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천시는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자립 기반 강화 일자리 정책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엔 2023 부천 채용 박람회가 열렸고, 여기에 유한대학교 의료 뷰티학과 재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의료 뷰티학과 학생들은 구직자들을 위한 메이크업과 헤어 등을 직접 컨설팅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현장 실무 능력을 쌓을 수 있고, 구직자들은 맞춤형 메이크업과 헤어를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위클리 게스트 코너에 직접 행사에 참여했던 학생이 나와서 비하인드 스토리는 물론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헤어 메이크업 꿀팁까지 전수해 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기전대학 반려동물과는 2023 임실 앤페스타 축제에 참여하며 실무 능력을 쌓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약 50명 정도의 학생들은 반려견 미용,
반려견 장난감 만들기 등 체험을 할 수 있는 반려견 힐빙 센터를 운영하고 반려견 봉사활동도 운영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5명의 학생들이 반려견 패션쇼에 참여하며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앞으로도 각 대학을 링크 3.0 사업단은 학생들의 능력을 강화하고 취창업 연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위클리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 게스트 코너는 경일대학교 김유진 센터장님 그리고 유한대학교 김지혜 학생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본인 소개 그리고 채널링크 3.0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교수이자 XR미디어ICC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한대학교 유리뷰티학과 뷰티화장품 전공 김지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김지혜 학생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에 유한대학교 의료뷰티학과가 부천 채용박람회에서 메이크업 지원 체험부스를 운영했다고 하던데 맞죠? 네네. 예. 그 지원자들 위해서 직접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을 해주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거기 사람도 많고 막 좀 시끌시끌한데 어땠습니까? 저희가 일단 의자 두 개하고 메이크업 박스 두 개를 놓고 이제 설치를 했고 메이크업 헤어 강사님을 두 분을 섭외하고 이제 저를 포함해서 보조 학생을 두 명으로 이렇게 총 네 명이서 운영을 했는데 예, 예. 뒤로 갈수록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학생들도 이제 추가로 의자를 두 개를 놓고 학생들도 개별로 메이크업을 해드려가지고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헤어 메이크업을 받은 그 구직자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은 반응이 어땠어요? 받고 나서? 서비스를 받으신 구직자분들은 예.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신감도 생겨셔가지고 저도 네. 이제 힘들지만 뿌듯하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확실히 면접이나 취업에 사실 헤어 메이크업 보여지는 거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금 똑똑위클리 어떻습니까?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헤어 메이크업 꿀팁. 본인이 혼자 할 수도 있다. 지금 시간이 늦어서 급하다. 내가 메이크업 빨리 하고 가야 된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헤어는 네. 앞머리가 없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네. 눈, 코, 입은 이제 쉽게 변형을 할 수가 없는데 네. 눈썹은 그리거나 다듬으면 되는 요소이기도 하고 앞머리가 없으면 깔끔하고 신뢰감도 있어 보이게 눈치를 하기 때문에 신뢰감 1도 없는데요, 저? 너무 신뢰감 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남성분들은 헤어 제품 사용해가지고 머리를 넘기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분들은 이제 볼륨을 살려가지고 네. 이제 고데기를 이용해서 옆으로 넘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돈된 눈썹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자신한테 어울리는 어떤 그 피부 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부 톤 잡기. 이왕이면은 전문적인 분들한테 가가지고 컬러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지만 근데 요즘에 핸드폰으로도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네, 코스메 네. 컬러 진단을 받고 그 색에 맞춰서 조금 더 화사하게 네. 연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라. 네. 이것도 꿀팁입니다. 예, 여러분 들으셨죠? 정돈된 눈썹 드러내기, 자신한테 어울리는 색을 찾아서 화사하게 메이크업 해주기. 여러분 그 꿀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채용박람회에서 특별한 것을 전시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거죠?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시제품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예. 저희가 윌로우라는 브랜드를 기획을 해가지고 윌로우? 네네. 예. 디퓨저를 소개를 할 겸 이제 선호도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 지금 사실 여기 제가 직접 촬영을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게 디퓨저예요? 네. 향 한번 시연해 보시겠어요? 제가요? 네. 좋죠. 예. 저 향수 좋아합니다. 아, 정말요? 예, 예. 아, 굉장히 어떤 아쿠아, 바다에 온 듯한, 해변가에 온 듯한 느낌. 시원하네요. 네. 예, 네, 진짜. 좋네. 예. 아, 그건 다른 거예요? 이거 좋다. 일단 시원한 향이 나고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이 향은 윌로우죠, 윌로우. 네. 아, 이건 좀 따뜻하고 편안한 향. 예, 이거 집 안에 뭐 이렇게 방이나 거실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네. 여기 향이 좀 독특하게 대비가 되네요. 이거는 좀 시원한 향. 야외에서도 많이 났으면 좋겠는 향이고 이거는 실내에
좀 따뜻한 그런 어떤 아늑한 향, 그런 향이 납니다. 정확해요. 예예. 예. 이게 이거는 예. A 제품이고요. A 제품. 이거는 블랙베리 그리고 베르가못, 엠버, 마린 그리고 머스크 향을 사용해가지고 시원한 향을 연출하기 위해 만든 향이고요. 예. 그 들고 계신 향은 이제 로즈마리 그리고 히노키 시더우드 향을 사용해가지고 숲 향이 나도록 연출을 해본 향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김유진 센터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그 위클리 이슈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경일대학교가 메타 콘텐츠를 특화 분야로 선정을 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경일대학교에서는 지난 21년부터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에 게임 전공을 먼저 개설했는데요. 그리고 현재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학과로 확대해서 운영 중에 있어요. 모두 이제 알다시피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네. 게임 기술을 좀 기반으로 해서 많이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이제 산업 수요를 미리 좀 예측을 해서 그렇게 고려해서 이제 운영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이라든지 이제 컴퓨터 그 게임 프로그래밍 같이 특화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 등이 연계된 그런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이 이렇게 열풍이다 보니까 20년부터 저희 대학에서 이제 KIU e스포츠단을 창단을 했고요. 네. 미국에 있는 오버워치 그 프로게임단과 네. 국내 준 프로게임단 등에 이제 입단하는 학생들도 배출하기 시작했고, 네. 올해 이제 23년에는 브리자드사에서 개최한 오버워치 컨텐턴스라고 하는 대회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얻는 등 좀 괜찮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별도로 별도의 공간을 좀 마련해서 고사양의 게임 컴퓨터 PC와 AR, VR 이런 장비들을 세팅한 이제 게임 연습실과 예. 이제 세미나실을 구축을 해서 e스포츠 아레나라는 그런 경기장을 딱 만들어서 학생들이 직접 그 공간에서 연습도 하고 예. 대회 준비도 하면서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가 아시안 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그럼 그 정도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경일대학교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시설이나 성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산학 연관 오픈토크 워크숍에 참석하셨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예, 일단 이번 이제 오픈토크 워크숍에서는 저희 대학의 가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해피스케치하고 그리고 시온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예. 대표적인 성과를 좀 공유를 했어요. 해피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일대학교 링크 사업단의 재작년이죠. 예, 실감형 스크린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일체형 모듈이 있는데 예. 그 모듈을 개발하는 산학 공동 기술 개발을 저희들하고 이제 같이 과제를 예. 진행을 했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작년에 저희 지역 연계 그 첨단 CT 실증 산업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선정이 되면서 예. 예, 거기서 이제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 공간과 그 이 지금 현재 오프라인 공간을 이렇게 콘텐츠를 연계해서 예, 연동하는 서비스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역 산업하고 지역 문화가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성과를 내온 것 같아서 네. 특히 많은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와, 워크숍에서 시작해서 또 뭐 게임 쪽도 그렇고 정말 경일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도 궁금한데요. 일단 저희 사업단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경일대학교가 예, 우리 지역에 있는 게임과 콘텐츠 산업에서 좀 중추적인 허브로서의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네.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역 산업에 산재한 그런 콘텐츠 기업 회사들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그다음 교수 창업, 지역 외에 또 우수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 경일대학교가 우리 지역에서 지금 경상북도에서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좀 지향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메타버스 경북 수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좀 저희 대학이 핵심적인 역할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 예정입니다. 예, 예.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자, 그리고 우리 김지혜 학생도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취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자격증도 이제 계속 공부 중이에요. 예. 이제 이번에 채용 박람회로 얻은 경험을 이제 무기 삼아가지고 방학 때 이제
현장 실습을 또 하면서 이제 이 경험들을 토대로 기술을 쌓아가지고 이제 나만이 메이크업 샵을 운영하는 게 목표예요. 자, 오늘 김유진 센터장님, 김지혜 학생 오늘 똑똑 위클리 위클리 게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똑똑 위클리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알찬 링크 3.0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링크해요.